자, 안녕하세요. 박돈입니다. 18회인데 19회는 강의 시간이 좀 자세했고 이번 18회를 마지막으로 해서 3순환 복습 동영상을 마치도록 할 겁니다. 마지막 곡은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Time to Say Goodbye인데 원래 이탈리아어로 Conte Partiro죠. 이 음악은 많이들 들어봤을 텐데 사라브레이터만하고 보첼리하고 원래 독일의 그 올림픽 금메달 영웅이었던 마스케라는 그 선수의 은퇴 경기에서 불려진 노래입니다. 콘테 파르티로 원래 가사를 보면요, 이제 안녕을 고할 때라는 말이긴 한데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제 떠날 때라는 겁니다. 이 안녕은 과거의 작별을 고하고 이제 새로운 세계로 떠나겠다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끝은 끝이 아니라는 메시지죠. 3상이 끝났지만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한 여정은 새롭게 시작됩니다. 이 곡이 그런 의미에서 가장 잘 어울리는 곡이라고 생각해서 선정했습니다. Time to say goodbye. Conte partiro. 이제 떠날 때라는 겁니다. 새롭게 여러분들의 합격의 여정에 3순환 행정법의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2016년 사시문제에서도 나왔고요. 그리고 작년 변호사 시험에서도 출제가 된 주제입니다. 특히나요, 이 행정조직법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행정조직법에서는 조례이한 제2인간으로서 하나하고요. 다른 하나는 내부인 받은 자가 자기 명의로 처분했을 때 이 두 가지 쟁점을 정확히 알아둬야 됩니다. 자, 다들 잘 썼어요. 권한의 제2인 관련해서 이렇게 법, 무슨 이렇게 가로까지는 굳이 안 해도 상관없긴 한데 뭐 상관없습니다. 뭐 따옴표 해도 되고요. 조문을 정확히 밝혀주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자, 논점의 정리는 이렇게 좀 풍부하게 쓰세요. 그리고 이렇게 목차를 좀 길게 쓰면 뭐 이렇게 쓰지 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상관없습니다. 목차는 구체적으로 적어주면 돼요. 그런데 목차가 구분된 게 앞에다 이렇게 붙여줘야 됩니다. 그냥 쓰는 다른 글하고 차이가 나게 해줘야 돼요. 의미 문제점 이렇게 잡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학습비 팔에 묶어주는 것도 좋네요. 검토의 소유, 시리가 한 두 줄 정도 쓰세요. 시리가 한 줄만 적어놓으면 너무 형식적이라는 느낌을 좀 주기도 합니다. 따라서 시리가 웬만하면 두 줄 정도를 적어주는 게 좋겠다. 사안의 해결도 그러고 아주 모범적인 답안지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상당히 잘 쓰고 있습니다. 자, 내용적으로도 그렇고요. 여기 50조 2항의 근간 영업정지 처분의 성질. 처분의 성질이라는 말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어주니까 상당히 좋네요. 자, 논의 시력을 조금 더 주세요. 조례재정 대상과 관련해서 저 안 되면 자치법 22조 단체의 사무이기 때문에 자치사무와 단체 위임 사무만 포함되는 바 기관 위임 사무는 안 된다는 것도 밝혀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으로 딱 좋네요. 1차적으로 근거법령인데 구체적인 내용까지 적어줘서 사업포섭 하는데 어떤 능력을 좀 보여준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자, 정부의 여친 사무의 성질에 관해 1차적으로 근거법령 그리고 성질이 정부의 여친을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지 보충적으로 11조 사후에 이런 내용 물론 뭐 11조까지 이렇게 들어가면 좋긴 하겠습니다. 이런 포습하는 건 좀 배웠으면 좋겠네요. 이윤방식 위반 조례 효력에 대해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기관 임상이라는 걸 먼저 밝혀주시고 자, 국가상호 관련해서 이윤위탁 규정 4조에 의해서 장의 승인과 규칙의 재임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좋습니다. 다만 좀 내용을 조금만 보강한다면요. 좀 이렇게 풍부하게 쓸 수도 있겠죠. 기관 임상은 원칙적으로 조례 재정 대상이 되지 않죠. 예외적으로 법령의 유임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왜 안 된다? 기관임상은 유임만한 행정청에 속한 행정주체, 여기는 이제 국가, 장관이니까 국가사무기 때문에 국가사무를 조례로 정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만 입법자가 정해주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다만 여기서 보세요. 이런 기관임상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법령의 유임을 받은 유임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유임조례는 실질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협의의 행정입법의 성질을 갖게 되는 겁니다. 행정입법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행정입법 제한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행정입법의 제한 원리가 뭡니까? 이게 바로 포괄적인 금지 원칙이죠. 따라서 자치조례는 포괄적인 금지 원칙에 적용되지 않지만 기관의 임사무에 관해서 법령 유임에 따라서 만들어질 위임조례는 이런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포괄적인 금지 원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기관의 임사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위임위탁 규정, 대통령령이죠. 오위위탁 규정의 제4조는요. 소관사무라고 사무 자체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반적 수권조항이라고 하죠. 법리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일반적 수권조항에 의해서 일반적 수권조항에 의해서 기관의 임사무를 개별적으로 임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도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자세히 녹여내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녹여내시면 됩니다. 변경처분 관련해서 이 판례 자체가 좀 중요하죠. 이 판례를 정확히 쓸 줄 알아야 됩니다. 후속처분의 종전처분으로 완전히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그래서 대체된다는 표현도 나오죠. 대체가 되면 종전처분의 효력이 상실되기 때문에 후속처분만 소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주의할 건 뭐예요? 판례도 그런 표현을 쓰고 있기는 합니다만 정확히 따지면 이미 소멸한 처분은 소위 대상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대상은 되고 이미 소멸했기 때문에 소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판례도 소위 대상처럼 논의하지만 제일 마지막에 보면 법률상 이익이 없다 이 표현을 써요. 이때 법률상 이익이 없다는 법률상은 소익과 관련된 법률상 이익입니다. 원칙적으로 소위 대상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답안이 있을 때 소위 대상이 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냥 같이 통합적으로 얘기할 뿐인 겁니다. 자, 그 정도 좀 알아두시고 뭐 실익 적어준 것도 너무 잘했어요. 이 답안은 참고할 게 상당히 많네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특히 취소 사유에 관한 내용들도 잘 적어줬습니다. 뭐 거의 지적할 사항이 없네요. 권리구제 수단 이렇게 질문 형태들을 복잡하고 취소 관련해서 조문까지 적어줬네요. 조문은 이하 생략 해가지고 간단하게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조문은 생략해도 돼요. 원래 조문 써주는 게 좋은데 이 조문대로 하지 않아도 법령 요건에 따라서 포섭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뭐 써주는 건 나쁘지 않아요. 의확인 소송은 이제 경우의 수를 나누는 건데 왜냐면 무효사유로 보는 전압소송의견도 있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너무 많이 쓰지 않고 조금 줄여서 쓰면 좋겠습니다. 심리결과 취소에 불과한 경우 이런 부분까지 넣어놨는데 뭐 나쁘진 않아요. 뭐. 좋긴 합니다만 좀 더 줄여면 좋을 것 같아요. 묻는 거에만 정확히 좀 대답을 해야 되니까. 근데 좀 사실과 다르게 행시에서는요.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누는 걸 요즘은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 평을 봐도 그렇고 원래는 사실 같으면 한 가지 결론만 밀고 나가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경우의 수를 나눠서 쓰는 게 보기 좋다 뭐 이런 평속도 나온 거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도 경우의 수거를 뭐 전합 다수의견 소송에 나올 때 경우의 수를 나눠서 조금 더 풍부하게 써주는 것도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자, 이 답안지는요. 여기 보세요. 쟁점이 정리된 두 조수 문제점 지금 세 줄 썼죠. 우리가 문제점을 꼭 써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원래 문합판검 하면은 문제점 잘 안 읽게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문제점 내용을 쟁점을 정리해 조금 올렸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쟁점을 좀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잡을 필요가 있어요. 그 문합판검을 너무 기계적으로 문제점을 꼭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곧바로 학설 판례로 넘어가도 좋습니다. 문제점에 쓸 내용을 양쪽으로 나누세요. 쟁점의 정리에 올리거나 교수가 꼭 읽는 포인트인 검토 및 소결 쪽에다가 실익으로 집어넣습니다. 이런 방식도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리고 학설 판례, 학설 두 줄, 판례 한 줄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럴 때는 학설 및 판례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왜냐면 한 줄씩 써버리면 너무 형식적으로 적었다는 느낌이 나는데 학설 및 판례에서 차라리 세 줄을 썼다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답안의 스킬도 좀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무의 성질을 먼저 판단하는 것은 기관의 임사무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이죠. 구별 기준에 따라서 앞에서 봤던 답안지처럼 사무 자체를 정확히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사실 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관에 속한 행정 주체인 국가의 사무가 된다. 뭐 그 정도 써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수임 기관이
지방자치단체 자체냐 아니면 그 기관에 따라서 단체인 기관인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여기 잘 썼어요. 괜찮아요. 이 정도면 구별 기준을 좀 써주는 게 좋았을 것 같고 인조례 효력 대상 대상 위주로만 써주면 됩니다. 사회 성질을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답안지들도 있다면 뭐 상관없습니다. 논리적으로 집어넣는 게 맞지만 법적 성질을 먼저 빼기도 한다는 것 정도는 좀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시간이 없을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라도 적어주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면 제일 먼저 뭐 쓴다? 정말 시간이 없을 때는 결론만 쓰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순서를 정한다면 첫 번째는 쟁점 이름하고 판례 결론에 따라서 결론만 딱 쓰세요. 이렇게 정말 시간 없을 때는. 그래도 시간이 조금 남는다 그러면 판례 적어주고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 그럼 목차 정도 좀 더 적어주고 목차까지 적을 정도면 시간이 없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쟁점 이름과 결론 정도 적고 넘어가고 시간 없을 때는 판례로 적고 아니면 결론에 판례 내용은 판례 이러이러한 결론에 따라 이러면서 그냥 써버리는 거예요. 통합적으로. 그러면 쟁점 이름과 판례에 따른 결론을 그냥 아예 처음부터 써버리면 그러면 배점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쟁점의 정리를 두 줄 쓰는 건요. 조례의 재임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뭐 이렇게 단체적인 규칙으로 재임 가능한지 또는 뭐 조문 얘기도 조금 더 써주고요. 정부조직법이나 위임위탁 규정 같은 것도 언급해주고 쟁점의 정리를 허술하게 쓰지 마세요. 인상점수에요. 인상점수. 그리고 오히려 문제점은요. 뭐 재수가 좋은 교수가 읽어주겠지만 시간 없을 때는 채점자들도 시간 없을 때 문합한 거 빠르게 넘기면서 검토 및 소견만 있죠. 중요합니다. 통합적으로 쓴다면 세이브도 좀 됐을 것 같고 일반 규정의 근간 재임 가능성에서는 이 쟁점에 대한 이해도를 좀 보여줘야 돼요. 강의 시간에 많이 했죠. 왜 문제가 되는지. 유임의 필요성이 있는 반면에 행정부나 법정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행정부나 법정주의에 반하는 게 무슨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행정부나 법정주의가 왜 있는지 자체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행정권은 법정주의가 왜 중요해요? 왜 입법자가 법률을 정해요? 이 권한이 뭐니까? 공권력이죠. 공권력은 어디로부터 유래한다? 주권으로부터 유래한다. 주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국민에게 있다. 따라서 국민이 대표인 국회가 법으로 정했을 때만 국민이 위임해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권한은 뭐가 따라다닌다? 책임이 따라다니는 거죠. 따라서 행정권은 법정주의에 반해버리면요.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정확하게 짚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쟁점에 대한 그런 이해도를 보여주려고 노력하세요. 그냥 기계적인 암기를 하면 고득점은 안 나옵니다. 고득점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 기억하십니다. 조례재정 대상 사무인지 좋아요. 건설부 장관이 이제 국가사무라는 것도 좀 밝혀주시고 그리고 기관임 사무가 됐다는 거, 임되었는 바. 요건에 맞게 지금 사업수습하고 있네요. 그래서 기관임 사무에 해당된다. 자, 사무의 구별 기준에서 구별 기준에 맞게 지금 포섭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구별 기준을 방금 1번 쓰고 사안의 경우 해서 그냥 쑥 집어넣어서 썼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소개를 썼기 때문에 교수가 읽겠죠. 소개 파트는 그래도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읽게 될 테니까. 자, 좀 뭐 내용은 잘 썼습니다. 그럼 목차 같은 건 조금 주의해 주시고요. 사적인 소임을 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나 법의 원칙에 반한다. 이 부분을 조금 더 풀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앞에서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규칙으로 하는 것이 기관의 사무는 법령에 위임 없이는 조례재정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럼 구체적 위임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들을 좀 섞어서 써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개 대상. 판례만 여기면 잘 써주면 돼요. 이 채집 판례니까. 단계 다완이들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네요. 실력이 많이 무르익었습니다. 물취술 구별 기준? 이것보다는 무임 조례 근간 처분은 특수한 논의가 있을 때는 특수한 논의를 강으로 처리해 줘야 돼요. 이건 그냥 약으로 처리해야죠. 약으로. 이 부분을 좀 더 늘려 쓰는 게 좋았을 것 같고 그리고 무임 조례 근간 처분의 효력에서 여기는 이제 판례 기준만 써줬는데 차라리 구별 기준에 대한 판례를 없애고 학설을 없애고
여기다 학설물 판례를 같이 적어줬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좀 통합을 시키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강약 조정을 앞으로 계속 고민하실 부분입니다. 여기 보니까요,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 인정되고 이렇게 써놨어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라고 그냥 쓰세요. 왜냐면 중대한 손해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 심판법 얘기잖아, 심판법. 그래서 우리가 왜 이걸 구분하라고 얘기하냐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고 중대한 손해고, 중대한 손해가 더 개념이 크다. 그래서 더 포속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다 지금 용어를 섞어서 써버렸어요. 좀 조심해 주세요. 이런 경우 좀 예리하게 보는 교수님 같으면 그런 용어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도 있으니까. 자, 여기 한번 봅니다. 권한의 의미 구별 좋습니다. 너무 많이 쓸 필요 없는데 의의는 꼭 써주라는 교수님들이 많죠. 따라서 조금이라도 써주려고 노력하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목차 담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긍정하고 있는 바 조례와 규칙보다 상위 개념 이 논리가 규칙이 상이하게 해결될 수 있음을 판례 견해에 따를 때 조례에 의한 재임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좀 잘못 알고 있네요. 조심해 주세요. 지금 판례가 전합 다수 의견에서 쓴 이 내용은요, 조례가 상위 개념이다. 규칙에 가끔 이렇게 뭐 헌법 107조 2항처럼 상이하게 쓰인다. 이건요, 이 위법한 조례 근간 처분의 효력과 관련해서 명백성이 없다는 부분의 내용입니다. 이게요, 조례에 의한 재임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판례가. 이런 게 또 이건 굉장히 큰 실수가 될 수 있어요. 이거 좀 조심해 주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했잖아요. 판례가 나오면 논거만 암기하려고 하다 결국 근데 그 결론이 뭐였지?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항상 결론부터 기억하고 긍정인지 부정인지 거기에 따라서 논거를 짜맞추려고 해야 된다고 했어요. 물론 판례 키워드는 정확히 적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결론이 분명히 알면요, 논거도 대충 유추가 돼요. 이건 지금 굉장히 큰 실수예요. 지금 판례 따르면 안 되는 건데 지금 된다고 써버렸기 때문에 여기 재임 가능하다 이렇게 써버리면 지금 논리가 다 지금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죠. 조심해 주세요. 자, 이렇게 실수할 수 있어요. 지금 실수하는 게 좋은 겁니다. 실전에서 실수 안 하기 위해서. 잘하셨어요. 3월 성질 답이 되는 걸 먼저 써주세요. 여기가 기간인 사무인지 그럼 교수가 채점하기 쉬우니까. 법률용어 원칙 위반 여부 이런 경우도요, 선생님이 큰 목차는 좀 구체적으로 적어달라고 했죠. 좀 여기처럼 이렇게 단어를 집어넣고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자, 조례 한계에 대해서 좀 써야 되고, 국민의 권리자 의무보 규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적 근거를 필요로 한다. 이게 지금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건가요? 의무를 부과하는 건가요? 아니죠. 지금 이 조례는 뭐예요? 정확히 따지면 이 조례는요, 주민의 권리 의무를 새롭게 규율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 권한 위임 조례잖아요. 지금 권한을 위임하는 조례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내용을 쓰면서 22조 단서에 해당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지금 뭐예요? 얘는 지금 기관임 사무로서 기관임 사무는 국가 사무로서 원칙적으로 조례 제정 대상이 되지 않지만 법률 위임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그 위임이 딱 규정 4조가 될 수 없다. 왜요? 개별적 위임이어야 된다고 했죠. 더군다나 거기는 뭘로 돼 있다? 규칙으로 돼 있다. 이걸 써주는 게 지금 핵심인 겁니다. 이건 좀 뭐 충분히 오해 가능한 내용이긴 합니다. 뭐 단서에 해당되지 않을까. 뭐 쓰면 교수님도 어리버리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좀 정확하게 좀 알아주는 게 좋겠다. 자, 이런 디테일한 문제까지 좀 조심하십니다. 좋습니다. 판례. 이 판례 정확히 적어주는 게 좋겠고, 구별설에 의하면 지금 정지 처분, 영업 정지니까 금지 하명이 과징금, 급보 하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적극적 변경이니까 변경된 처분을 소외 대상으로 하면 기산점이 달라진다는 그런 실익이 있다는 것까지 정확히 짚어주면 됩니다. 좋았어요. 잘하고 있어요. 취소 사유인지 뭐 잘 썼습니다. 여기 되게 내용 좋네요. 처분 권한이 없는 것이 극히 중요한 하자로 봤어요. 그리고 국민의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더 크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보다는 국민의 권리구제 필요성이라는 법적 정의의 요청이 더 크다는 것이죠. 자, 이런 내용들을 판례 내용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쓰고 있네요.
상당히 좋습니다. 중대 명맥설. 그리고 소수의 명맥성 보충 요건서. 판례 키워드들이 이렇게 살아있는 이런 내용은 상당히 좋게 느껴집니다. 타당한 바, 뭐 상관은 없긴 한데 타당하다고 본다, 뭐 쓰고 사안의 경우 이렇게 내려가는 게 좋겠죠. 사안의 경우를 지금 앞으로 빼주기 위해서 여기서 타당한 바하고 줄을 바꾸는데 상관은 없습니다만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고 나서 내려가면 아무 문제가 없겠죠. 집행정지. 집행정지 우리 여러 번 봤네요. 회복의 어려운 손해 이게 지금 핵심이었어요. 근데 지금 뭐가 좀 약간 빠졌어요? 일반으로 좀 써주는데 쟁점 이름은 좀 써달라고 했죠.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성, 즉 금전 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성, 판례 태도 원칙은 안 되지만 예의 인정하고 있다. 사안에서는 이 논리를 좀 잡아주세요. 요건수로 요건 중에서 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개념 쓰고 거기에 금전 부과처분이 포함되는지. 이 3단계로 가는 거예요 지금. 요건 중에서 특히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발생이 문제가 되고 금전 부과 처분이 거기에 해당되는 이렇게 3단계로 딱 목차 흐름이 논리적으로 연결되면 되는 겁니다. 잘 썼어요. 다들 실력이 무리 오라네. 쟁점의 정리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문까지 써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쟁점의 정리는 좀 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그러면서 여기는 지금 문제점 날려버렸죠. 괜찮습니다. 문제점에 써줄 내용 쟁점의 정리나 검토비 소개를 써주면 돼요. 행정의 능력성 제고, 입법 취지, 뭐 좋습니다. 지방분권, 뭐 이런 것들을 써주면 되죠. 아, 잘 썼습니다. 아, 조금 아쉽네요. 쟁점 정리에서 기간의 상으로 결론 내려버렸어요. 이걸 논증해줘야 돼요, 논증. 앞에서 했나? 아는 것 같은데. 왜 기간의 상인지, 상의 성질로 빼서 써줘야죠. 답을 이렇게 그냥 딱 줘버리니까 좀 아쉬움이 좀 남습니다. 좀 논증해줬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대상 3호에서 22조부터 끌고 내려갔어요. 3호는 자치사무와 단체임 3호가 포함된다. 좋습니다. 기간임 3호는 포함되지 않다.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예외적으로 된다. 왜 원칙적으로 포함되지 않는지 이런 것 좀 써주면 좋다는 거죠. 기간임 3호는 원칙적으로 국가 또는 광역자치단체의 3호가 되는 것이죠. 즉, 위임을 행한 행정청에 속한 행정주체의 3호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자치조례하고는 성격을 좀 달리한다는 거. 이 정도만 조금 써주면 좋겠습니다. 문제점을 많이 썼네요. 여기도 여기는 또 그러네. 쟁점의 정리는 변경처분의 경우 소의 대상이 문제된다. 왜 문제되는지를 차라리 여기다 조금 적어주세요. 여기 내용보다는.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불안해서 그래요. 문화판관이 나오면 교수들이 시간 없어서 빨리 읽을 때는 그냥 목차만 좀 훑어 내려가다가 검토비 소개를 위주로 많이 읽거든요. 그래서 이걸 읽어주면 참 좋은데 혹시 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채점하다 보면 문제점에 적으면 잘 안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뭐 읽어주시겠죠. 근데 교수님들 시간 없으면 잘 못 읽는데요. 직접 들어봤어요. 박종훈 교수님한테. 팔이 아프답니다. 하루에 막 100개 이상씩 채점해가지고 마팔에 막 몰리면은 막 이렇게 넘겨버린대요. 그냥. 그럼 넘기는데 이게 다 보일까? 이제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들이 보는 포인트. 그런 포인트가 뭘 썼는지, 뭘 썼는지, 뭘 안 썼는지 이런 거 보는 거예요. 그래서 딱 넘기면 각이 나온대요. 몇 점인지. 그러니까 교수 눈에 잘 띄게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교수가 막 그렇게 빨리 넘기는데 이게 다 보일 리는 없을 거 아니에요. 보이게 써야 됩니다. 조금만 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런 분석 같은 건 상당히 좋네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이렇게 적어주는 거 아주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소송 제기예요. 항고 소송. 영업정지 처분서. 영업정지 처분이니까 뭐 이건 논쟁할 필요는 별로 없겠죠. 지금 여기서 뭐가 문제가 지금 생기는가요? 위법성 정도를 논의해서 취소송을 할지 무효확인 소송을 할지가 연결돼야 논리적이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처분서를 적어버렸네요. 영업정지 처분하면 급방행으로서 명령적 행정행위다. 아니요. 급부가 아니라 부작위의 한명으로서 명령적 행정행위다. 써주고 나서 처분서 그냥 이건 당연한 거니까 너무 쓰지 마세요. 항고소송이라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다만 무효냐 취소냐에 따라서 소송 형태가 바뀐다는 거 그것만 좀 써주면 되는 거죠. 논리가 앞에서 지금 하나 깨져 있는 거죠. 증검단에 하나가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위법성 정도를 논의해야 무효확인인지 취소송인지를 논의할 수 있는 거니까요. 자, 집행정지 가능성. 여기도 지금 쭉 이렇게 그냥 봤을 때는 뭐가 없어요 지금? 구체적인 제목이 없는 거죠. 즉 150억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성 또는 금전부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성 이게 있어야 됩니다.
자, 준비해 놓으세요. 뭐, 워낙 자주 나오는 거니까. 제 인간으로서 들여쓰기를 좀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한 건에 다 몰아서 버렸네, 여기는. 기간임 사무인지 뭐 이런 것들은 별도로 좀 빼가지고 구별 기준에 따라서 써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물론 뭐 잘 쓰긴 했습니다만. 여기는 또 기간 사무인지를 다시 여기다 또 썼네요. 그럼 앞에다는 왜 쓴 거예요 지금? 기간임 사무에 해당되고, 근데 이렇게 써놓고 뒤에 다시 기간임 사무인지.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뭔가 좀 혼란스러운 거죠. 앞에서는 이미 기관임 사무라고 써놨는데 다시 또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 그러면 앞에서는 뺏어 써야 되겠죠. 자, 이런 논리성도 중요하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법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 있네요. 자, 결국은 교수가 판례는 읽을 거예요. 판례는 제대로 썼는지. 실무니까. 검토비서 교수는 꼭 읽을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변경 명령제기, 적극적 변경 명령제기에 나오는데, 지금 사안은요, 심판을 거친 사안이 아니잖아요. 처분청이 직접 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인 다른 판례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땐 구체적인 판례를 정확히 적어줘야 됩니다. 처분의 효력. 그렇죠. 처분의 효력을 검토를 해줘야 소송의 형태 같은 게 결정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취소로 들어갔네요. 좋습니다. 문제의 소재. 뭐 문제 소재를 쓸 필요는 별로 없었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사업소를 정확히 해주는 건 좋습니다. 가구제, 집행정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발생 인정이고 좋은데 긴급한 필요, 이런 것들은 그냥 줄처리 하셨어요. 나중에 더 중요한 것보다 여기서는 교수가 읽고 싶은 것은 과징금 부과처분과 같은 금전부과처분이 집행정지 대상이 되는지가 지금 여기서 핵심이잖아요. 그게 그냥 딱 눈에 보여줘야 돼요. 미리 준비를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재인관학서 문제점. 그래요. 쟁점이 정리하고 문제점이 중복될 것 같으면 문제점을 날리는 거예요. 기억하시고. 학살 판례. 잘 썼네요. 판례는 이렇게 정확히 적어줘야 됩니다. 자, 유인사 규정 4조까지. 그런데 여기 한번 볼게요. 자, 갑자기 학살 판례가 나오는데, 와, 뭐에 대한 학살 판례예요 지금? 정확한 쟁점 이름이 안 나왔죠. 쟁점 이름은 뭡니까? 일반 규정에 의한 재인 가능성이죠. 일반 규정에 의한 재인 가능성. 이렇게 쟁점 이름은 분명히 적어줘야 돼요. 뭐에 대한 학살 판례를 쓰고 있는지는 정확히 보여줘야 됩니다. 옆에 줄 긋고 여기다 좀 적어주든지 했었어야 되겠네요. 자, 아니면 문제점 쓰고 2번에다 쟁점 이름을 쓰고 학판을 적든지. 자, 그랬으면 더 보기 좋았겠네요. 왜냐면 구체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큰 목차 잡고 두 번째 목차 정도에서 쟁점 명이 딱 들어가면 되겠죠. 일반 규정에 의한 재인 가능성이라고. 자, 변경 처분 있는 경우 소외 대상 좋습니다. 가행정적인 법적 성질 이렇게 앞으로 빼서 쓰는 거 좋아요. 가늠하는 과징금은 적극적 변경 처분이야 좋습니다. 적극적 변경 처분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다고 했어요. 적극적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대체된 걸로 봐서 변경 처분만 소외 대상이 된다는 견해가 있고, 그렇지만 여기는 사실상 1개월이 지금 줄어들었죠. 사실상 1분 취소의 실질이 있고 새로운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당초 처분이 유지가 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변경 처분이 있는 경우 소외 대상 판례 정확하게 잘 써줬습니다. 구별서로 가면 그냥 간단하게 처리가 되겠죠. 여기는 권리문제 수단을 쓰는데 여기도 그러네. 갑자기 취소송이 나왔어요. 전제를 써줘야 된다. 전제. 어떤 전제? 위법성 정도. 만약에 본인이 앞에서 써가지고 여기서 못 쓰겠다. 그러면 뭐라고 쓰면 된다고 했어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런 위법한 조례에 근거한 처분은 취소 사유이므로 항고소송 중에 취소송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자, 논리 연결이 깨진 부분은 반드시 보완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도 계속해서 지적사항 나오는 거, 회복의 어려운 손해가 중요하긴 한데 제일 중요한 건 금전부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성, 이 쟁점 이름을 분명히 써줘야 됩니다. 구체적인 목차 좋습니다. 일반적 위임금과 규정의 인정 여부, 이 목차가 딱 나오니까 보기 좋네요. 자, 이렇게 구체적 목차와
쟁점 이름이 분명히 나와줘야 된다. 학살 판례. 판례가 두 줄은 좀 약한데 늘려 쓰든지 아니면 학생 및 판례로 같이 묶어서 써도 상관없습니다. 지방공권력 취지, 행정의 능률적 수행, 뭐 좋네요. 특히나 최근에 헌법 개정 방향도 지방분권에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 들어주면 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한결이태라고 대통령 깔끔하게 썼네요. 논리적으로 여기다 딱 써줬네요. 먼저 빼도 상관없고 여기다 이렇게 써줘도 좋습니다. 기간의 임사원은 조례제정 대상이 되지 않는 이유도 한 두세 줄 정도로 써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깔끔하게 잘 썼네요. 뭐 지적할 사항이 별로 없네요. 여러분이 참고할 것만 많습니다. 여기처럼 위법성 정도를 써줘야 다음에 소송의 형태가 결정나는 거죠. 이게 지금 논리성이, 논리와 맥락이 정확히 잡혀있는 답안지예요. 이런 식으로 써줘야 된다는 겁니다. 논리와 맥락이 정확히 잡아줘야 된다. 다만, 나중에 좀 공간이 좀 남는다면, 다만, 조금 이제 부과하는 거죠. 어떻게. 다만, 전합소수위원회에 따라서 무효사료 보는 견해에 따르면, 무효하게 소송이 제기가 가능하고, 이럴 경우에는 재소기관에서 권리구제 실효성이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써줄 수 있는 겁니다. 해보기 어려운 손해란, 그렇죠. 개념적이긴 했네요. 금전부가 차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성에 관한 판례를 좀 부각시킵니다. 그 부분을 조금 더 부각시키는 게 좋겠네요. 다시 한번. 금전부가 차원에 대한 뭐 이런 키워드는 좋습니다. 금전부가 차원에 대한 집행정지 가능성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부각시킨다. 자, 어제 상담을 해보니까요. 작년에 예비 수능 한번 듣고 나와서 지금 3차를 듣는데 벌써 최고 답안 두 번이나 냈다는 학생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노력에 따라서 답안이 좋아질 수 있어요. 내 답안이 좋아지고 있지 않다라고 본인이 느낀다면 지금 복습 동영상을 보면서 다른 사람의 장점을 최대한 취하려고 노력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가장 중요해요. 답안지는 훈련입니다. 이건요, 창조적으로 가면 안 돼요. 답안지는 교수들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룰을 지켜줘야 됩니다. 창조적으로 가지 마시고요. 다만 사업포섭에서만 풍부한 여러분들의 어떤 사안을 해결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합니다. 쟁점에 대한 이해도를 보여주는 부분, 사업포섭을 풍부하게 하는 부분, 그 외에는 일반적인 룰을 따라주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